네, 안녕하세요. 전망 좋은 집 이승현 과장입니다. 오늘은 부평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한번 나와봤는데요.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저희가 급하게 한번 촬영을 나와봤습니다. 여기는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까지 자주식 주차 100% 가능하고요. 주변에 동수초등학교와 부평역 등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위치가 굉장히 좋은 현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내부 한번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 도와드려 볼게요. 네, 먼저 전실입니다. 전실 같은 경우에는 상하부로 나뉘어진 키 큰 장이 총 6칸 시공되어 있고요. 여기 중간에 이제 뚫려 있기 때문에 뭐 차키 같은 것들 올려 두시고 나가실 때 챙겨 가시기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.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실이 굉장히 널찍하게 나와 있어요. 신발장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신발장 추가로 설치하셔도 되고, 아니면 아기를 키우시는 집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다가 뭐 유모차 등을 보관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. 전실 안쪽으로 한번 와볼게요. 네, 전실을 지나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널찍한 거실이 나오게 됩니다. 분양 평수는 약 33평형이고요. 여기 내부 평수 같은 경우에는 25평 정도 나오는 현장이 되겠습니다. 위에 이제 시스템 에어컨과 전용 교환기가 들어가 있는 게 기본 옵션이고요. 우물형 천장을 통해서 조금 더 층고가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간접등도 설치되어 있어서 굉장히 은은하게 이쁜 것 같습니다. 바닥은 강마루 시공되어 있고요. 벽면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한 포세린 타일로 시공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. 나머지 벽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실크 벽지로 시공되어 있는데 밝은 톤이기 때문에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거실 크기 같은 경우는 약 3.8m 정도 나오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도 4인용 소파 두셔도 될 만큼 굉장히 폭이 잘 나온 현장이 되겠습니다. 거실 맞은편에 위치한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주방은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어서 동선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냉장고 자리 두 대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옆쪽으로는 다 수납 공간이기 때문에 수납 공간 걱정하시는 분들은 여기 현장 굉장히 마음에 드실 것 같고요. 이쪽으로 오셔도 상부장, 하부장 다 나뉘어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수납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여유로울 것 같아요. 요 위쪽으로는 이제 밥솥 공간이랑 전자레인지 공간 별도로 나와 있고요. 여기 이제 식탁으로 쓰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3인까지는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 안쪽으로 이제 들어와 보시면은 백조 사각 싱크볼 굉장히 깊은 거 설치되어 있고요. 하이라이트와 인덕션이 섞인 3구 쿡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 그다음 여기 주방 뒤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베란다 공간이 한 개 나와 있는데요. 여기에 이제 실외기랑 그다음에 세탁실 쓰실 수 있는 수전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보일러랑 실외기 그대로 들어 있고요. 네, 다음은 주방 옆에 있는 작은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주방 옆에 있는 작은 방입니다. 자녀방으로 쓰시거나 옷방으로 쓰시기에 정말 안성맞춤 크기로 보이고요. 이쪽에 보시면 전기 포트랑 그다음에 인터넷은 나와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책상 두시고 여기 침대 두셔도 충분하게 공간 나올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안방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안방은 굉장히 큰 사이즈로 잘 나와 있는데요. 침대가 없어서 크게 가능이 잘 안 되시겠지만 더블 사이즈 침대 놓으시고 화장대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붙박이장 설치하셔도 될 만한 넓은 공간이 되겠습니다.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쪽에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건데 이게 아마 들어가 있었으면 분양가가 조금 더 비싸졌을 거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은 부부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. 부부 욕실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와서 별도로 샤워 수전까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. 다른 좁은 공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면대에다가 호스만 연결해서 샤워 하실 수 있다고 광고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따로 빼놨기 때문에 굉장히 크기가 커서 더 좋은 현장인 것 같습니다. 거울 수납장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수납 같은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화면상으로 저희가 따로 띄워드릴 텐데 여기는 환기창도 나와 있어서 환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중간방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중간방입니다.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은 방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사이즈의 방인데요. 마찬가지로 침대와 책상, 그다음 책장까지 놓고 나서도 굉장히 여유로운 공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가 안방과 거실 중간방이 남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해가 잘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다음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메인 욕실입니다. 메인 욕실 사이즈 굉장히 잘 나왔고요. 부부 욕실과 같은 타일, 같은 색깔의 바닥 타일과 벽면 타일을 쓰고 있습니다. 뭐 바닥은 미끄럼 방지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물이 묻어서 미끄럽다거나 이런 것들 전혀 없을 것 같고 샤워 부스도 굉장히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넓은
넓게 샤워하실 수 있고, 그다음 뭐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기들용 욕조를 놔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거실에서 정리 한번 도와드릴게요. 네, 오늘 한번 이렇게 집을 살펴봤는데요.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이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현장에서 귀띔을 해왔습니다. 지금 그 선착순 세대에 한해서 많은 혜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